오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오페라는요, 일단 언제 생겼는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에 카메라타는 모임이 있었어요. 에?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피렌체예요. 네, 여기 피렌체 가본 친구들 있어요? 가본 친구들 O, 아직 안 가본 친구들 X. 네. 자, 그럼 안 가본 친구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해 줄게요. 맨 왼쪽에 있는 다리는 웨키오 다리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다리인데, 요 위에 보석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려고 반지 사러 여기 갔었어요. 결혼 반지 산다 하면, 아, 웨키오 다리 간다 이거예요. 자, 두 가운데 거는 뭐예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죠? 네. 그리고 또 오른쪽 건 뭐예요? 피렌체의 두오모, 그렇죠. 돔 아주 대성당 유명하잖아요. 이 17세기 전부터 해서 이탈리아 전부 다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그중에서도 피렌체가 돈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첨단을 달리는 도시였어요. 지금은 어디가 가장 돈이 많고 첨단을 달릴까요?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 서울. 네, 서울. 맞아요. 서울도 그렇죠. 서울도 아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좋은 도시죠. BTS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하여튼 그 3, 400년 전에는 피렌체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타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 무엇이 가장 새로운 예술이고 가장 뭔가 더 좋은 예술일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음 사람이에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 아저씨예요. 주리오 카친이라고 생겼어요. 이 이름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들어본 사람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지? 근데 대부분 아마 이 사람 이름을 잘못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이 카친이라는 아저씨와 그 동료들이 연극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오페라라는 장르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오페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오페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태리 말인데 그냥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piece. 독일 말로 하면 슈틱? 네, 웨어크?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그냥 뜻인데, 이게 나중에 돼서 오페라가 그걸 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카친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혹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노래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오빠 마음은 내가 아니라 정서 언니가 차지하고 있겠지? 나 많이 슬퍼. 오빠 사랑해. 안녕. 여러분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그건 노래를 영어 아니에요? 이거 드라마예요. 이 노래를 들어보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 노래일 수도 있지만, 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 드라마 다 뭔지 알아요. 혹시 부모님들 옆에 계시면 이 드라마 제목 좀 적어주실래요? 드라마, 예, 권상우라고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남자 배우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고 해서 유명해진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노래가 가을 동화요. 가을 동화요. 네, 너무 오래, 너무 너무 멀리 가셨네요. 아, 네, 천국의 계단이에요. 맞아요. 엄청나게 히트했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가 여기에 이제 그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방금 들었죠. 지금 방금 들었어요, 여러분? 그 노래, 그 멜로디가 있었잖아.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 지금 오빠 마음은 내가 아니라 정서 언니가 차지하고 있겠지? 나 많이 슬퍼. 오빠 사랑해. 안녕. 들리세요? 아베 마리아? 네, 그죠. 아베 마리아 들으셨죠? 이게, 이 노래가 제목이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검색하시면 조수미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부른 이 아리아가 있어요. 그 카치니가 바로 오페라를 처음 만들었던 그 카치니예요. 에? 근데 오페라를 처음 만들었으면 3, 400년 전인데 너무 스타일이 최신 아니에요. 그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실제로 카치니는 이 노래를 안 만들었어요.
20세기 후반에 어떤 무명 러시아 작곡가가 이걸 만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노래가 그냥 이름이 카츠니 아베 마리아라고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고 많이 유명하지만 어쨌든 그 카치니가 바로 오페라를 만든 카치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럼 오페라는 뭘까요? 이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에요. 물론 우리 아까 봤던 드라마도 감정을 전달하죠. 영화도 그렇죠. 그 다음에 뮤지컬도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 BTS 노래도 감정을 전달하죠. 근데요, 오페라의 매력은 뭐냐면 매번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 먹는 거뭐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것 중에 여러분들 엄마가 먹으라고 하는데 먹기 싫은 건뭐 있어요? 한번 채팅창에 쳐주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 시금치 안 좋아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또뭐안 먹었지? 선생님 김치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가지, 콩, 연근.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죠. 콩나물, 토마토, 피자를 왜안 좋아해요?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양파, 그래요, 그래요. 생선 없어요. 계란, 채소, 약파 맛있잖아요. 야채 모든 종류, 바나나. 모두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선생님 어렸을 때 뭐가 맛이 없었냐면 버섯이 맛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버섯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요? 선생님 지금 버섯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입맛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 약밥 안 먹고 시금치 양파 안 먹는 친구들이요. 선생님 나이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시금치 어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입맛이 바뀌는 것처럼 음악 취향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게 될수록 오페라도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슬픈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우리 같이 봐요. 여러분들 막 모르는 노래인데도 좋아요. 근데 이 노래 막 어디 뭐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라고 적어준 친구도 있고 대단한데요. 들어봤어요. 봤어요. 극장에서 봤어요라는 친구도 있고요. 예, 이 오페라는 사실은 선생님이 유럽 무대 데뷔한 오페라예요. 물론 선생님이 저 역할을 했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마인츠 극장에서 데뷔할 때이 오페라를 했고요. 선생님 역할이 불렀던 거 아니고 선생님의 상대 역할이 불렀던 아리아인데요. 이 노래가 바로 우르게 하소서라는 노래예요. 이태리 말로 라샤 끼오 삐앙가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영화 파리넬리, 그러니까 파리넬리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야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되고 나중에 17살 이상 되면 카스트라토 나오는 비디오예요. 맞아요. 카스트라토 얘기. 나중에 이거 카스트라토가 뭐가 공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강의 다 끝나면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되게 즐거운 날도 있을 거고 또 되게 무섭고 또 용기가 막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미칠 것 같고 너무 또 괴로울 때도 있는데 더 힘든 거는 그거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벌써 겪어봤어요? 네, 이게 살다 보면은 점점 그런 경험들이 쌓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나이쯤 돼도 그게 쉽진 않은데 그게 이제 너무너무 힘들 때 음악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꼭 오페라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클래식 음악이어도 되고요. BTS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추천해 줄게요. 선생님, 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리고 선생님, 저는 춤이 더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춤으로 풀어도 되고요. 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글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풀어보라고, 표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아니, 우리 몸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아,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페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중에 하나가 어떤 오페라를 보면 좋을까요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거 말고요. 네, 진아쌤이 추천하는 가족 오페라 3개.